빠방하이.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로 가득한 태국. 그만큼 색다른 음식 문화들이 넘쳐나는데요. 태국인 소울푸드 라면부터 태국표 삼겹살까지 탈탈 털어볼게요. 신기한 태국 음식 문화 탑5 2탄 시작하겠습니다. 맛있는 요리가 넘쳐나는 태국. 인스턴트 라면은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 같지만요, 태국 사람들 의외로 나잘알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면 얼큰한 라면이 생각나듯이 태국 사람들도 해외여행을 갈 때 캐리어에 라면을 챙기죠. 태국 라면 특징, 쫄깃하다기보다는 뚝뚝 끊어지는 꼬들꼬들한 면발에 대부분 시큼한 맛이 납니다. 끓이는 법은 훨씬 간단한데요, 그릇에 라면과 스프를 담고 뜨거운 물을 부으면 완성. 태국에서는 라면을 마마라고 부릅니다. 마마는 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라면 브랜드로 크게 히트를 쳐서 라면의 대명사가 된 거죠. 공지당 가격은 6바트로 단돈 200원. 2008년부터 단 한 번도 오른 일이 없다가 최근 원재료값 상승으로 15년 만에 가격이 인상되었죠. 마마는 종류도 참 많습니다. 바질볶음, 오리고기, 다진 돼지고기, 그린커리 등 이국적인 맛이 넘쳐나는데요. 심지어 한국 라면 맛도 났다는. 그중 단연 베스트셀러는 마마 똠얌입니다. 나름 똠얌꿍 특유의 맛을 제대로 살리면서도 향신료 맛이 덜 나서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죠. 태국 사람들 이 라면을 훨씬 더 맛있게 만들어 먹습니다. 똠얌꿍 필수 재료인 무당 연유를 넣고 달걀, 새우, 오징어, 고기 완자 등 단백질에 당근, 양배추, 시금치처럼 라면과 잘 어울리는 채소를 더해 일품 요리로도 손색이 없는데요. 현지인들도 줄 서서 먹는다는 맛집들도 많죠. 가장 유명한 건 란째오 쫄라. 대표 메뉴는 역시 마마 똠얌. 영업 종료 전 남은 식재료를 고명으로 사용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라면 위에 튀긴 삼겹살, 돼지고기 완자, 해산물을 올리죠. 원래는 밤 10시 이후에만 판매했지만요, 인기가 워낙 좋아 이제는 시간 상관없이 판매한다고. 방콕에는 역대급 셀프라면 편의점도 있습니다. 음료들, 태국, 일본, 한국, 대만 등 아시아 전역에서 온 70가지 이상의 라면을 전부 만나볼 수 있는데요, 선반에서 먹고 싶은 라면을 골라 버섯, 양배추, 베이컨 등 토핑을 선택, 즉석해서 요리해서 먹는 거죠. 간편하고 저렴한 데다가 직접 끓여 먹는 재미까지 있어 젊은 층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2세 가게라고 하네요. 태국의 라면 사랑, 우리나라 못지않네요. 한국인이라면 좋아할 수밖에 없는 태국 음식 두 가지, 치킨과 삼겹살. 네, 태국도 치느님의 나라입니다. 맛있는 치킨 요리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건 까이양. 까이는 닭, 양은 굽닭. 라오스와 태국 동북부 이산 지방에서 유래한 구운 치킨으로 태국 고유의 맛을 지녔는데요, 저마다 레시피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간장, 피쉬 소스, 레몬글라스, 고수씨로 만든 양념에 닭고기를 최소 2시간 이상 재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치킨으로 살을 많이 찌워 부드러운 육개를 사용하지만 까이양 은 태국 전통 닭 까이반을 씁니다. 양념이 잘 배어있고 기름기 쏙 빠진 쫀득한 맛. 진짜 닭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육개보다 이 까이빈이 훨씬 맛있다고 평가한다고. 까이양은 양념장, 남찜째우와 마늘튀김 토핑을 곁들이면 더욱 풍미가 살아나는데요, 우리나라에 치킨과 치킨무가 있듯이 까이양에도 늘 따라붙는 꿀조합들이 있습니다. 쏨땀과 카오니어우. 쏨땀은 설 익은 파파야를 채 썰어 마른 새우, 고추, 땅콩가루와 함께 빻아 만든 샐러드인데요, 국민 반찬으로 태국의 김치라고 할 수 있죠. 특히 까이양과 쏨땀이 찰떡궁합인게요, 새콤달콤한 게 입맛을 돋워줘서 1인 1닭 싹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카오니어 오는 찹쌀밥입니다. 곁들이면 태국 버전 치밥이 되는데요, 쏨땅 국물에 찍어 먹어도 별미라고. 태국식 삼겹살은 무카타입니다. 태국어로 무는 돼지를, 카타는 냄비를 가리키는데요, 가운데 볼록한 원형 그릴에 고기를 굽고 가장자리에는 육수를 부어 해산물과 야채를 함께 끓여 먹는 방식. 그릴에는 돼지고기 비계를 올려두고 문질러 기름이 골고루 갈리도록 하죠. 바비큐와 샤브샤브를 한 번에 즐길 수 있어 고기를 굽다 나온 육즙이 육수에 흘러들어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맛있어지는데요, 딱 봐도 서울식 불고기가 떠올라서일까요? 무카타가 한국에서 유래되었다는 썰도 있습니다. 태국 어르신들은 무카타를 무양까울리, 한국식 돼지고기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다같이 둘러앉아 도란도란 먹을 수 있는 무카타, 태국 현지인들은 생일, 회식 등 특별한 날에는 꼭 먹으러 가는데요, 무카타 맛집이 많지만 대부분 고기 뷔페 형식으로 평소 소식하는 태국 사람들도 전투 모드로 바뀌고요, 마지막엔 당면이나 라면을 끓여서 마무리하는 게 국룰이라고. 까이아온과 무카타, 태국 가면 꼭 먹어봐야겠네요.
태국 음식은 독특한 요리 체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열대 기후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태국 음식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랜 세월에 걸쳐 발전해 왔습니다. 태국 요리 필수템은 양념을 만드는 절구 크록인데요. 지나친 포만감 방지를 위해 음식 자체는 가볍게 만들되 팍쥐, 레몬그라스, 바질, 민트 등 향신료를 듬뿍 깔아 넣어 향긋한 맛을 내죠. 태국 요리의 가장 큰 특징, 단맛, 신맛, 짠맛, 매운맛 네 가지 맛이 한 가지 요리에 전부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강렬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요, 돌아서면 생각날 만큼 중독성이 강하죠. 세계 3대 수프 중 하나로 꼽히는 똠양꿍만 봐도 달콤 짭짤한데 시큼하고 얼큼한 맛이 배어 있죠. 태국은 유럽, 미국, 중국 다음가는 세계 4위 소스 수출국이기도 합니다. 음식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기호에 맞게 다양한 소스로 맛 조절하는 게 포인트. 태국 음식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소스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요. 태국 저녁에 식당에 가면 무조건 딸려 나오는 태국 소스 4종 세트가 있습니다. 먼저 단맛을 담당하는 설탕, 남단, 맵고 짜고 신맛을 조화시켜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요. 고춧가루 프릭포는 청양고추보다 약 5배 이상 매운 쥐똥고추입니다. 태국 음식을 기초부터 바꿔 놓은 재료죠. 이건 신맛을 내는 남솜 프릭입니다. 피시 소스에 쥐똥고추, 레몬즙, 마늘, 고수를 넣어 만드는데요. 덮밥, 샐러드, 볶음 요리 등 어디에나 사용되는 만능 소스로 쥐똥고추만 건져서 밥 위에 얹어 먹으면 이게 또 밥도둑이죠. 음식에 가는 짠맛을 내는 피시 소스 남뜰라로 맞춥니다. 우리나라 멸치액젓과 비슷하지만 비린 맛이 덜한데요. 음식에 감칠맛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죠. 이외에도 새콤달콤한 맛으로 닭고기와 잘 어울리는 스윗칠리 소스 남짐까이, 태국식 볶음 고추장 남프릭파오, 밥 요리에 필수인 간장 소스 씨어우담 등 셀 수 없이 많은데요. 최근에는 고추장, 쌈장, 불고기 소스 같은 한국 소스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추장의 매운맛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 볶음밥인 카오팟에 고추장을 넣고 태국식 바베큐인 무카타에 쌈장을 곁들이는 등 태국 음식과 한국 소스의 궁합이 좋다고 하죠. 안 그래도 맛있는데 소스까지 적극 활용한다니 맛 없을 수 없겠네요. 옛 왕조 시절부터 수도로 정해진 방콕. 수로를 이용한 교통망이 발달해 동양의 베니스라 불렸습니다. 더운 날씨에 농경국가인 태국에서의 물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은 강가에 모여들었고 물 위에 집을 지었죠. 이 수상가옥들은 육지보다 온도가 낮아 좀 더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줬다는. 문화가 점차 늘자 서로 필요한 것을 배에서 바꾸기도 했는데요. 자연스럽게 무리의 시장이 형성됐습니다. 그렇게 직접 키운 채소와 과일, 강에서 잡아올린 물고기를 내다 팔면서 수상시장이 전성기를 맞게 된 거죠. 물론 현대화서는 전국에 도로가 생기면서 시장으로서의 역할은 약해졌지만 활기는 여전합니다. 관광객의 발길 역시 끊이질 않죠. 수상시장을 즐기는 최고의 방법, 150바트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배를 타고 맛있는 음식을 사 먹기. 수상시장에서 인기 있는 품목들은 형형색색의 과일입니다. 열대과일을 저렴하게 맛볼 수 있죠. 폭이 좁고 긴 작은 배에 탄 상인들은 농부 전통옷 모홈에 바람이 잘 통하는 모자 응옵을 쓰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다 바로 나와 장사를 하던 오랜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망고스틴, 람부탄, 파파야, 두리안, 잭프루트 등 가라앉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로 과일을 가득 싣고 있는데요. 과일을 주문하면 긴 막대 끝에 달린 통에 넣어 전달해주고요. 과일을 꺼낸 뒤 빈 통에 돈을 넣어보내면 오케이. 배에서 파는 건 과일만이 아닙니다. 쌀국수, 팟타이, 튀김 등 거의 무리의 푸드코트 수준인데요. 여기서 꼭 먹어봐야 할 음식은 보트누들입니다. 강한 풍미를 자랑하는 태국식 국수 요리로 1940년대 배 위에서 상인들이 국수를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처음 등장했죠. 요리에 필요한 도구가 전부 갖춰져 있어 주문이 들어오면 즉석에서 만들어주는데요. 그릇에 소나 돼지 피를 약간 담은 후 간장, 향신료로 맛을 낸 뜨거운 육수를 추가해 그 열기로 피를 익히고요. 미트볼, 돼지간, 튀김 마늘 등 기호에 따라 다양한 토핑을 골라 넣을 수 있다는. 그 자리에서 먹고 그릇을 돌려줘야 해서 두 젓가락 정도의 적은 양으로 제공되는 게 특징인 보트누들. 수상시장이 아니더라도 태국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양이 적어 빈 그릇을 쌓아가서 먹는 재미라고 하네요. 무슨 맛일지 궁금하네요. 태국을 여행할 때 배를 항상 가볍게 하고 다녀야 하는 이유, 길거리 음식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돼지고기 꼬치구이 무삥, 숯불에 구워 불향이 가득한데 달달하면서 짭조름한 맛, 무조건 하루에 몇 개씩 먹게 되고요. 찰밥을 곁들이면 한 끼 식사도 해결할 수 있죠. 태국식 홍합전, 호이터, 숙주나물과 홍합살에 찹쌀가루를 넣고 반죽한 쫀득한 식감의 홍합전. 원래는 굴을 사용하는 게 맞지만 가격이 저렴한 홍합으로 대체, 아삭한 숙주와 홍합의 조화가 꽤 괜찮다고 하죠. 어디선가 달달한 향이 난다.
필 모퉁이에서 카눙크록을 팔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코코넛 풀빵으로 겉은 바삭한데 속은 촉촉한 코코넛 크림맛, 옥수수나 부추 등 여러가지 토핑을 넣어주기도 한다고. 카오라깽은 길거리 뷔페입니다. 수십 가지 반찬을 펼쳐놓고 판매하는데요. 몇 가지 반찬을 고르면 바로 밥 위에 얹어줘서 푸짐한 한 접시 식사를 즐길 수 있죠. 태국 길거리 음식의 대명사 팟타이, 쌀국수를 스크램블한 달걀, 새우, 숙주나물 등 여러 재료와 볶아낸 뒤 땅콩가루, 라임즙을 뿌려먹는 음식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태국 요리로 손꼽힙니다. 아침 식사를 길거리에서 간단하게 사먹는 태국인들, 아침에는 속이 편안한 음식을 선호하는데요. 태국식 도넛 빠똥코는 밀가루를 찰지게 반죽해 뜨거운 기름에 튀겨낸 한입 도넛으로 달달한 두유, 남떠우와 함께 먹습니다. 따뜻하게 먹으면 아침 식사로, 차갑게 먹으면 디저트로 즐길 수 있죠. 태국식 오믈렛 카이치아우, 피쉬 소스로 짭짤하게 가늘하고 기름에 튀기듯이 부쳐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속재료에 따라 맛과 식감이 달라지는데요. 다진 새우를 넣으면 카이치아우 꽁사, 다진 돼지고기를 넣으면 카이치아우 무쌉이 된다고. 팟카파오 무쌉은 돼지고기 바질볶음으로 현지인들이 가장 즐겨 먹는 요리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단백질과 지방, 탄수화물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데요. 태국 직장인을 위한 아침 도시락으로도 최고. 길거리에서 팟카파오 무쌉을 작은 비닐에 소분해 놓은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죠. 이걸 흰밥에 얹으면 겉밥이 뚝딱 완성된다고 하네요. 밥 싸고 맛까지 좋은 태국 길거리 음식들, 태국 가면 하루 10끼 가능이겠네요. 다채롭고 맛있는 음식이 넘쳐나는 태국, 태국 사람들 역시 맛잘알 같네요. 마무리, 아직 신기한 태국 음식 문화 1탄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기대해 주시 라면 딱?